이 밤에 보면 엄청 멋있는데. 코리아 실크로. 일단 플라이 최고의 판타지. 오, 가까이 오니까 자트라 엑스포 문화센터. 자, 최고의 판타지 인피니트 플라이 실감나는 VR 스튜디오 가봅시다. 인피니티 오늘 플라이 공연을 잘 봤습니다. 와,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스포 이거 밤에 오면 이렇게 되나보다. 근데 뭐 밤에 못 오니까 일단 나중에 차에 보내고. 무슨 차고? 전기차가 사고 났네. 경주 엑스포 오면 또 이거 보고. 아, 신라의 달밤 보고 가야지. 오, 여기는 세계 천년. 와. 자, 신라에. 한번 찍어볼까요? 자, 여기 와보세요. 자. 자, 한번 앉아볼까? 자. 와. 아. 야, 엄마 혼자 마오노. 야, 야, 모여라. 진짜 뭐해? 모여라, 모여라. 야, 아이들아, 사람 풀지 마. 영상으로 남깁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는 해먹. 야, 누구든지 탈 수가 있어. 타봐. 신라를 담은데. 누워봐. 조심해. 떨어진다. 어, 그냥 타봐. 확 뒤집어진다. 그렇지.
자. 번데기예요? 번데기 나비 번데기입니까? 야, 아니 매미가 울긴 우네. 자, 진아 한번 타보자. 나비 타세. 진아 나비 해봐. 진아 나비 해보세요. 엉덩이부터 올리고 다리 올립니다. 다리 올려. 그렇지. 갑니다. 준영아 흔들어주자. 흔들어주자. 아빠도 안 많은데 보자. 아빠도 안 많은데 보자. 준아 번데기 탄세. 아빠가 타봅니다. 오. 끊어지는 거 아니겠지? 진아 준영이 옆에 앉아. 저기 한번 찍어봐. 10주년이야. 어느새 이런 애가 됐어. 아니, 엄마 가는 사이였다. 캠핑 어디서 부르다 저기, 그랬다는 것 같네. 이거, 진짜 이거, 괜찮다. 오늘 플라잉 보니까 어땠어요, 이준이요? 저는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 어떻게 뭐, 점프! 그래서 엄청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커서 한번 해보고 싶고요. 진아도 여자처럼 저 그 그냥 여자들처럼 됐어요. 날씬하게. 와, 준영이 그리고 운동 잘하는 게 진짜 좋은 거고 건강해서 건강한 게 좋은 거 같아. 그치? 자, 진아는 오늘 어땠어요? 여기 왔어. 이렇게 돌면서 덤블링 그거 하는 게 엄청 신기해서 멋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더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느낀 점 뭐야? 아, 나도 커서 저렇게 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진아 준영이 훌륭한 아이들로 자라서 건강하게 잘 커서 멋진 친구들 되지 알았지? 파이팅! 우리가 이번에 갔던 곳이 경주 엑스포 대공원이야.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낮에 와서 여기로 정문으로 가서 여기 갔지? 문화센터 갔지? 인피니트 플레잉 보고 경주타워 보고 그리고 해먹 좀 지나서 나왔지? 여기 볼 게 참 많은가 봐, 그지? 야, 어떤 게 있나? 경주타워. 아. 점을 천마 궁전. 비움
명상길. 야. 솔검이슬금. 엑스포 진행관. 와, 또 뭐 있네? 초영해주기. 총성대 영국. 엑스포 문화센터. 천말궁전. 또 뭐 있네? 어, 이거 봤지, 우리? 공예품 만드는 것도 있고. 꼬바스크림 외치고. 아, 이거 새마을 관람객도 있었네. 봤었어. 야. 그거 들어가니까. 김지에스토 입장권 요금 공원도 유료 콘텐츠. 전통 놀이. 깜짝 놀이.